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야, 오케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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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준현, 준현. 준현, 준현. 내가 있어, 내가 있어. 나이가 있어. 준현 가. 너. 걔, 내가 할게. 아, 준현 이제 위치가 왜? 자, 또 오른쪽으로. 준현, 준현 너무 갔어. 준현, 준현. 옆으로 연결해 줍니다. 박경진이 패스해 주고 반대쪽 오. 높았습니다. 아, 준현이가 맨날 이런 식으로 서 있으니까 뒤에 자꾸 때리면 맞잖아. 비스듬히 서 있으면 미리 움직이는데. 자, 확실히 지금 저 스텝 씨는 오른쪽 공격이 활발하네요. 네. 아무래도 7번의 박경준 선수가 개인 1대1 능력도 좋고 크로스는 아주 좋네요. 재현아, 뒤에 들어가는 거 확인해. 들었지? 네. 들었어, 들었어. 골플레이 좀 더 해야죠. 가운데 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아, 아. 아, 뺏겼습니다. 하얀색이 우리 편이라고. 네, 죄송합니다. 자, 주장 윤용철. 아, 지금 또, 예, 또. 드리블이 좋지 않았습니다. 간다, 간다, 간다. 가야 돼, 가야 돼. 아. 천천히. 아, 지금 백인 임남규 선수의 저런 플레이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왼쪽으로 열심히 따라가는 박종욱 선수입니다. 사실 임남규 선수는 뭐 개인 능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본인이 볼을 잡았을 때 주위에 있는 선수들이 좀 움직여주기만 하면 네. 볼이 잘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반대. 좋아요. 이거 좋아요. 반대. 됐어요. 그대로 줘야죠. 이대형 반대편 독특하게 자, 수비가 헤딩으로. 그럼 임남규. 자, 이게 좋았어요. 예! 김진호 봅니다. 김진호 쪽으로 갑니다. 자, 안에 김현 선수 움직여줘야죠. 네. 자, 여의치 않은데 뒤쪽으로 다시 임남규. 해. 다시. 아, 임남규. 아, 파울이에요, 파울이에요. 네, 뒤에서 잡았죠. 나이스, 나이스. 이겨내. 아, 확실히 임남규 선수가 경기를 볼 줄 아는 시야가 넓기 때문에 네. 볼이 어디에 떨어지는지 지금처럼 제끼고 나가는. 좋네요. 그러니까 네. 이 안정환 감독이 이제 임남규 네네. 카드를 여기저기 써보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최전방에도 넣고 네. 후방에도 넣어보고 강팀이라면 좋은 선수들도 많지만 그 좋은 선수들 중에서 멀티플레이어 네. 여러 포지션을 볼 수 있는 선수들 많잖아요. 지금 임남규 선수가 딱 그 상황이네요. 형이 헤딩하는 게 낫지 않아? 아, 올리는 거지. 준호 더 들어와. 남규까지 들어와. 남규까지 들어와. 야, 한 명 장군. 장군아, 들어가. 장군. 장군이 헤딩하러 들어가. 아, 헤딩. 이 장군 들어가네. 이 장군 뛰어갑니다. 가자, 가자, 가자. 자, 우리가 아, 안쪽에 공격 여섯 명. 짧게 가네요. 짧게 가요. 됐어. 아, 헤딩. 대훈아, 간다. 아, 요거 탓해야 됩니다. 그렇죠. 좋아요. 그렇죠. 아, 파울이에요, 파울이에요. 파울. 파울이에요. 임남규 선수 뭐 미드필드도 잘하는데요. 괜찮아요. 예. 네. 중원에서 뭐 볼 소유 지금 커트하는거나 좋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뭐 에이스 모습이 딱 나오죠. 그렇습니다. 예.